안녕하세요. 안녕. 오랜만이에요, 여러분. 아니, 제가 요즘에 피식대학 진짜 잘 보고 있어서 방금 그 임플란티드 키드님한테 그 뭐야 요청 보내는데 자꾸 안 받아줘가지고 그냥 저 혼자 하려고. 에이, 고양이가 코 골고 있어요. 안녕. 안 받아주네?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나 한번 해보고 싶다. 요청을.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하는 거지? 요청 보기. 아,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잠깐. 오. 뭐 하세요, 이 밤에? 저는 프렌즈는 출연을 안할것 같아요. MBTI. MFJ입니다. 저거 오늘 저는 증명사진 다시 찍었거든요. 그래서 증명사진 찍고 운동하고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운동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. 아직 화장 안 지웠음. 화장했어요. 그러니까 근데 프렌즈 아 그러니까 제가 단발 증명사진 찍었었잖아요. 그거랑 이번에 찍은 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되게 성숙해졌던데? 아 오늘 찍은 거 보여드릴까요? 잠시만 잠시만 잠깐. 아, 다시 왔다. 어때요? 잘 나왔죠? 유튜브 찍었어요, 오랜만에. 아니, 요청을 받았는데, 수락은 어떻게 하는 거야? 아니, 이거 수락을 어떻게 하는 거지? 질문 같은 것도 왔다. 제 요즘에 일어나면 그거 체중 오빠 뭐 찍었나 계속 확인해보고. 지그시? 지그시에서 찍었어요. 사진관 지그시.
제가 톤이 브라운 톤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전에 찍었던 사진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갈색 머리가 좀더 어울린 것 같더라고요. 준비하던 사람 많구나. 라이벌 많구나, 나. 근데 이거 수락을 못 하겠어. 진짜 뭐 어떻게 하는 거야? 한 명만 수락할 수 없나? 네, 저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머리층을 엄청 많이 내가지고 머리층 레이어드 컷. 네, 머리 많이 기르다가 그 자를 거예요. 정보기. 요즘에 연기 연습하고 운동하고 책 읽고 영화 보고 바쁘네. 날개 제거 수술. 부어서 그래. 운게 아니고. 재밌는 책? 저 요즘에 이거. 와, 근데 많이 들어와 줬다. 고마워요.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초대를 받았어. 그러면 만약에 이상한 사람이 받았어. 그러면 어떡하지? 저는 책한권 읽는데 한 재밌으면 이틀? 재미없으면 중간에 읽다 말아요. 아, 명랑한 운전자는 진짜 전 재수할 때 솔직히 너무 힘들어가지고, 재수할 때 저는 핸드폰도 없었어요. 핸드폰도 없애고, 친구들이랑 또 메일로 대화하고 그랬어. 브이라인? 캡처 타임 어떻게 하는 거야? 무슨 말 해야 되지? 근데 아, 그거, 그 임플란티드님이 만약에 라방 받았으면 좀나 너무 재미없었겠다. 말을 못하겠네. 증명사진 오늘 이거 찍었는데 그 유튜브 편집되면 올릴 건데 그럼 이거 보내드릴까요?
이거 보내드리면 좋아할까요? 제가 면허 사진 찍은 건데, 6장 정도 받았는데,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아무도 안 좋아하려나? 진짜? 그런 거 한번 해볼까, 나도? 와, 좋아해진 거 좋다.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, 이벤트. 아, 그 프렌즈는 사실 제가 너무 카메라 의식할 것 같은 느낌? 뭐랄까? 솔직히 요즘에 친구 사귀는 게 너무 힘들지 않나?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모습이 안 나오고, 좀 많이 어색해할 것 같아가지고. 약간 방송용 느낌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못 나가겠더라고요. 단발 요즘에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, 근데 이렇게 긴게좀 아깝잖아요. 이렇게 많이 길었는데 진짜 많이 더 길어야지. 제일 친한 친구는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친구들 있고, 저 오늘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얘기했는데 다섯 명이 있거든요. 친한 친구가 다섯 명이 있는데 저만 이고 다른 애들 다 아이인 거예요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진짜 저 빼고 네 명은 다 아이고 나만 이야. 어떻게 그럴 수 있지? 어쩐지 좀 뭐랄까, 그 친구들이랑 굉장히 잘 맞으면서도, 약간 저는 하고 싶은데 친구들은 그냥 뭔가 가만히 있고 싶어 하고, 좀 그런 게좀 있었거든요? 저는 좀 많이 나서는 타입이고, 근데 저는 완전 나서는 타입이고, 친구들은 완전 안 그래가지고, 좀안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, 진짜 저 빼고 다 아이였어요. 맞아. 전 약간 맞드는 거를 못 참고 계속 그 사이를 다 채워넣는 타입인데, 그 친구들은 그냥 아무 말안 하고 있어도 약간 편한 느낌? 편하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전 그게 너무 불편하거든요. 그래서 혼자 막다 얘기하고 쓸데없는 것도 다 얘기하고 그랬는데, 알고 보니까 걔네들이 다 아이였던 거지. 그거 오늘 들었다니까요, 그거. 제가 요즘 사투리를 잘 못해가지고 사투리 알았어. 그럼 이제부터 사투리 쓰면서 반말 해볼게. 반말 해도 되나? 내가 요즘 미술을 하잖아. 하잖아가 아니잖아, 서울 말이. 너 요즘 미술을 하고 있는데, 요즘 뭐 하냐면, 아크릴로 그리는데, 어렵다. 어렵다.
아크릴이 좀 많이 어렵다. 나는 붓으로만 이렇게 막 수채화로 그렸는데, 아크릴은 좀 반대로 해야 된다. 그 어두운 것부터 다 깔고 그 위에 채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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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는데, 그게 너무 어렵다. 나는 흰색이면은 그거를 다 채워야, 다 약간 흰색을 좀 남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, 계속 그거를 아, 사투리 어렵다. 어떡해. 나 못하겠다. 너무 어색하다. 서울 사람이다. 나 서울 사람이다. 어떡해. 지금 그린 게 없다. 내 이제 다음 시간에 완성한다. 다음 주에. 아니, 이게 맞는 건지 진짜 모르겠다. 나는 다 해라고 사투리를 써보라고 이러는데 난 못하겠다. 난 서울 사람인가 봐. 아, 너무. 아, 사투리 잘 쓴다고 해줘. 진짜 어이없다. 왜 개어라고? 말도 안 돼. 나 그래도 사투리 할줄 안다고 생각했는데. 와. 진짜 어이없다. 이거를 아니라고? 아니다. 근데 나 프렌즈를 봤는데 재밌던데? 생각보다 재밌던데. 뭐, 제오빠, 뭐야. 상의 탈의 한다고 기사 난거 보고, 그 편은 안 봤다. 그 편은 못 보겠더라. 아니, 상의 탈의를, 그거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거를 하는 거 아닌가. 근데 그 오빠는 왜? 아, 제오빠 미안. 나그 편을 봤다. 서민재 씨가 그 뭐야 폴댄스 하는 거. 와, 아니 나도 폴댄스를 배워봤거든. 폴댄스를 배워봤는데 한 달도 못하고 난 그만뒀다. 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건 못하겠다. 블루베리 스무디. 그거 저번 편에, 아니, 도균이 오빠 집이 좋더라고. 그지? 제 오빠 집도 좋던데? 아, 그리고 서민지 씨가 제 오빠랑 그집 구하러 다니는 거 봤는데, 진짜 서울에 살 집이 없더라. 나는 서울에서 쫓겨날까 봐 너무 무섭다. 아니, 서울에 살 집이 없다. 나 이제 좀 있으면 쫓겨날 것 같다. 어떡해. 그래, 블루베리 스무디. 나 부산 사람 맞는데? 진짜 너무해. 그렇게 이상해? 내가 그렇게 이상해? 와, 사투리 쓰는 게 그렇게 이상해? 진짜 큰일이다. 너네 집으로 가면 월세 안 받을 거가. 너 그럼 아무것도 안 한디. 나 쓰레기도 안 치우고 아무것도 안 한디. 나 정리도 안할 거고. 괜찮나? 괜찮으면 가고. 사투리 치우래. 진짜 너무한다. 아까 하라 그럴 땐 언제고 이제 하지 말래. 싫은데 나다할 거다. 계속 할 거다.
아파트 좋겠다. 너 완전 편하거든, 사투리 쓰는 거? 나 지금 완전 편하거든, 사투리 쓰는 거. 진짜 어이없다. 알았어, 그만할게. 혼났네. 미안해. 안 할게, 이제. 서울말로 할게. 나 원래 서울 사람이잖아. 그냥 알고 있지. 나 원래 서울 사람이다. 아니, 근데, 난 솔직히 그래. 기초랑, 립이랑, 그런 거는 자기 색깔에 맞게 좀 해야 되는데, 난 건성이고, 그리고 내가 줄라이 모델이니까, 난 줄라이를 계속 애용하고 있지, 당연히. 그래서 줄라이를 쓰고, 이렇게 메이크업 하면, 기초가 탄탄하니까 뭘 쓰더라도 정말 피부가 좋아 보이고 아직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내가 한 3시쯤에 화장을 했음에도 지금 전혀 기초가 탄탄하니까 무너지지 않았죠. 그래서 파운데이션 난 파운데이션을 쓰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자기한테 잘 맞는 파운데이션을 찾아야 되는 거고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. 줄라이. 그리고 입술은 내가 오늘 이렇게 파란 색깔 입었으니까 약간 보라 색깔 나는 보라색 나는 립을 발랐지. 옷은 진짜 옛날에 산 건데. 아니, 옷은 진짜 한 1년 전에 산 건데. 이거 다크 빅토리에서 진짜 싸게 주고 산 건데. 난 옷은 맨날 좀 계속 바꿔서 이렇게 맨날 그런 입는 스타일이라서 비싼 거는 막 사지 않고 이렇게 좀 저렴한 걸로 계속 이렇게 사는 편입니다. 옷은 많이 사고 계속 돌려 입는 걸로. 아, 나도 향수를 사고 싶은데, 이제 또 봄이니까, 약간 나무 향 나는 거 사고 싶은데, 뭐가 좋을까요? 뭐가 좋을까요? 전 향수를 쓰지 않아요. 근데 지금 이제 그 우드 향이 나는 향수를 사고 싶어요. 뭐가 좋을까요, 여러분? 뭐가 좋을까? 바이레도 베이비 파우더 향 나는 거 계속 쓰고 있었는데 이제 봄이니까 약간 풀향 조말론 어떤 거? 좋구나. 딥티크랑 조말론이랑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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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딥티크 좋은 거 많다. 좋은 거 많다. 아니 이렇게 좋은 거 많이 알고 있으면서 왜 자꾸 나한테 향수 물어본대? 나 향수 모르는데. 우드 세이지. 오케이 오케이. 고마워요 여러분. 조말론이 맞네요. 제가 한번 헤어져 해보도록 할게요. 요즘에 드라마 내가 진짜 재밌게 본 드라마 있었는데. 아, 맞아. 요즘에 빈센조 재밌던데요? 빈센조 재밌어서 요즘에 넷플릭스로 계속 보고, 그 영화, 제가 오늘 영화 보려다가 실패한 게 있는데,
더헌트라고. 그게 약간 뭐랄까 마녀 사냥하는 얘기인 것 같았는데 그게 와처 처음 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못 보겠더라고. 근데 제가 어저께 그 넷플릭스에 더헌트라고 치니까 다른 약간 고어물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봤는데 그거 너무 재밌었어요. 그게 제가 더헌트 그게 어떤 언니가 그게 인생 영화라 그래서 제가 이 언니 무슨 고어물을 인생 영화로 보지? 하면서 그거를 봤는데,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 너무 재밌고, 근데 오늘 본그 더헌트는, 전못 보겠어요. 너무 힘들고. 그럼, 약간, 못 보겠어. 제가 스릴러를 좋아해요. 스릴러. 진짜? 아니, 나는 진짜 염색 많이 해가지고 머릿결 안 좋은데, 그, 저샵 있잖아요. 청다말루. 아, 계속 광고하는 것 같다고. 계속, 거기서 자꾸 머리 잘 잘라주고 염색 잘 해줘가지고 머릿결 이런 것 같은데, 지금. 샴푸는 그 닥터포예요. 그거 쓰는데 올리브영에서 사가지고 그거 쓰는 게 머리 그 냄새도 잘안 나고 좋던데요. 펜트하우스는 안 봐요. 제가 처음에 펜트하우스 보는 걸 놓쳤는데, 그 다음부터는 약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. 그래서, 못 봤어. 단발 다시 갈 거예요. 머리 진짜 많이 기르고 나서. 저 옛날에 교정했어요. 나이는 물어보는 거 아니야. 나이는 물어보는 거 아니야. 아, 맞아요. 편지 도장 찍는 광고 저예요. 그 앱솔루트 스트로베리 향. 앱솔루트 스트로베리 많이 맛있어요. 제가 거기서 진짜 많이 보내줬는데 다 마셨어요. 아, 화이트 라이라고 최근에 영화 본거 있는데 그거 너무 재밌더라고. 그 넷플릭스에 있었던 것 같아요. 레이어드 컷 했는데 이렇게. 아니 그래서 채준 오빠는 언제 언제 라이브 방송한대요? 저 오늘 임플란티드님한테 거절당했다 해야 되나? 그래서 사실 나도 원래 최준 오빠 좋아. 브리저튼 다 봤죠? 이미 다 봤죠? 나오자마자 다 봤어요. 사투리 아까 썼는데 쓰지 말래. 하지 말래. 외계어래, 외계어. 나도 킹 받는다, 진짜. 내가 그거 계속 하려고 계속 기다렸는데. 아니, 최준 오빠가 자꾸. 뭐라 해야 되지? 좋은 말 해주고, 따뜻한 말 해주고. 자꾸 사람을 약간 좋게 만들어줘. 따뜻한 사람.
아니, 이 옷은 작년에 산 거라서 아마 없을 거예요. 다크빅토리에서 샀는데. 예쁘다. 너 비대면 데이트 하고 싶다. 재밌겠다. 나 아침에 일어나면은 맨날 그거 영상 찾아보고. 아, 저 요즘에는 평온하게 시청 가능해요. 처음에는 못 봤는데. 안녕. 아휴. 저 여동생이 있답니다. 유튜브 저 오늘 찍었어요. 오늘 증명사진 찍는 거 유튜브 찍었으니까 올리면 꼭 봐주세요. 봤어요. 태민님이랑 태준 오빠랑 같이 찍은 그거 영상. 최애들의 만남. 최애들의 만남. 아, 진짜. 근데 나왜 계속 최준 오빠만 보이는 거야? 진짜 어이없어. 오늘 TMI? 오늘 TMI는 나는, 오늘 TMI? 나 오늘 바이크를 안 탔어. 원래 바이크를 타려고 그랬었는데. 댓글 읽기 영상 보다가 말았고, 요즘에 강유미 님도 너무 재밌고, 아, 요즘 왜 이렇게 재밌는 게 많지? 힙합 좋아하죠. 맞아, 요즘에 고등 래퍼 완전 재밌잖아. 요즘 고등 래퍼 완전 재밌잖아, 여러분. 봤죠? 내일 안 해요. 내일 손톱에 그거 영양제 바르는데 원래 다 지워졌네. 부산에 저 이번에 갔다가 부산 밀면집 갔는데 부산 밀면집 진짜 맛있어. 해운대에 있는 거. 해운대 밀면. 해운대에 있는 해운대 밀면. 치면 100개 나오는데 거기 약간 기와집으로 됐는데 거기 되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아직 이름이 못 외웠어요. 고등 래퍼 최애. 아니, 그 친구끼리 나온 그 사람 있잖아요. 처음에 그 가디건 입고 나온 사람, 파란색 가디건. 나도 그 사람 이름 뭐지? 아, 그 사람 되게 잘하던데? 아니, 이상재? 맞아, 이상재 맞는 것 같아. 그 파란 색깔 가디건 입은 사람. 오오오오오 오, 오, 오. 사실 친구들이 노래도 부르지 말고 춤도 추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사투리도 하면 안 되고. 제가 음치입니다. 미안. 뭐. 앞으로 라이브 방송 자주 해드릴게요. 제 이제 화장을 좀 지워야 될것 같아. 다음에 또 만나요.